지금부터는 MBC가 단독 취재한 교제 폭력 사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한 뒤 겪은 끔찍한 일입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고 엽기적이고 가혹한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40대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23살 대학생이. 그 마지막에 갑자기 맨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겪어보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는구나. 가해자들이 곧 사회에 나오니까. 그날 이후 지은 씨의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찌르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번화가라서 더 무서울 때도 있고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공황 증세는 그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처음 과호흡 왔을 때는 진짜 숨을 못 쉬니까 빨리 진짜 숨 쉬고 싶다는 그 생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이 실패트에 다 터질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녀는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MBC가 단독 취재한 교제폭력 사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한 뒤 겪은 끔찍한 일입니다. 최 씨가 피해자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피해자에게 먹인 겁니다. 당시 지은 씨가 방송사에 제보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해자가 폭력하면서 했던 말이 너 며칠 연락 안 된다고, 너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나 너 죽이면 끝이라고. 아 근데 그게 진짜 신당동 사건이라는 거 너무 크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MBC의 뉴스데스크에 제보를 하게 되고. 지은 씨의 시간은 1년 전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뽑히고 잘렸던 머리카락들. 그리고 이거는 테이프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 아예 없을 정도로 다 쓰였거든요. 잔인한 폭행의 흔적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끔찍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지은 씨는 남자친구 최 씨와 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 최 씨는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지은 씨를 때리기 시작했고 택배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 지은 씨의 몸과 얼굴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결박된 상태로 4시간 넘게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최 씨는 가위를 가져와 지은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는가 하면 기절한 지은 씨의 얼굴에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줄게. 졸려? 정신 차리게 해줄게 하더니 생수 한 병을 다 가져와서 저 코랑 입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물을 한 통을 저한테 다 부었거든요. 그때 저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때 진짜 죽는다는 그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당시 피해 사진입니다. 그런데 최 씨의 가혹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못 버렸는데 이거는 저한테 먹였던 강아지 똥이에요. 그것도 못 버렸고. 키우던 반려견의 배설물을 지은 씨에게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처참했던 그날을 말해주는 증거들. 그녀는 왜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걸까? 제가 이걸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 때부터 자기는 테이프를 감은 적이 없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1년 후에 출소하는데
찾아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은 이거 자체도 전에 있었던 일과 연관돼서 증거물이 될까봐 남겨놓는 거예요. 당시 지은 씨의 상태는 의사가 보기에도 심각했습니다. 전체가 그냥 온몸이 달아져서 왔어요. 머리에서부터 샤지로 전부 다 엉덩이고요. 굉장히 심했죠. 화가 나서 웃었죠. 못 참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 정도였어요. 끝나지 못해 만신창이었죠. 갈비뼈 5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은 씨는 고통과 불안 속에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은 씨를 화나게 한 건 최 씨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폭행 혐의에 대해 기억이 없다거나 심하게 때린 적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모함하려고 제 머리카락을 제가 잘라서 그 경찰한테 거짓 진술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남아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했던 게 지금도 너무 화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리고 한 번만 재판장에서 이거를 사진이 아니라 실물로 가져오라고 얘기했었으면은 그 사건의 심각성을 판사님이 받아들이는 게 지금이랑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데 선고를 앞둔 지난해 12월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것.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먼저 선처를 바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합니다. 합의가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법을 개정했을까?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 또 금전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형사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본인이 뉘우치면서 또 금전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합의 인정합니까? 원치 않는 합의나 공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가해와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유족들과 사과할 수 없습니까? 피해자 근무지 정작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섭고 피해도 많이 당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탁금 냈다고 감형이 된다는 거, 상장이 된, 양형이 상장이 된다는 거. 가해자 쪽에서 뭘 제출할 때마다 양형에 도움되는 거. 반성문 한 장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 금성을 했다는 거는 반성문도 감형될까 무서운데 얘는 더 무서운 거예요, 공탁은.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즉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12월 공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공탁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달에 불과 100여 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특례제도 시행 이후에는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제폭력의 피해자인 이지은 씨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개정됐다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저희 PD수첩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말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충격적인 스토킹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옥탑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박민주 씨였습니다. 사건 일어났던 그쪽에요, 누가?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민주 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가족들은 그녀의 집을 찾았다가 낯선 침입자와 맞닥뜨렸습니다. 열쇠를 여는데 열쇠가 안 돌아가는 거죠.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 쪽으로 이제 보는데 낯선 사람이 문을 잡고 있는 거죠. 가족이 경찰을 부르는 사이 도망친 침입자.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범인은 민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오던 김 씨였습니다. 내가 아파서 오는 거 아니다. 나 항상 선생님 보러 놀러 온 거다. 집에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형광등 이제 꺼지면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나를 불러라 하고 집착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거절 의사에도 계속 민주 씨를 쫓아다니고 괴롭혔다는 김 씨. 그런데 붙잡힌 김 씨의 핸드폰에 충격적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민주 씨를 두 달 넘게 미행하며 찍은 것들인데요. 늦은 밤 화장실 유리창을 통해 계속 민주 씨를 엿보는가 하면 그녀가 없는 시간에 집에 들어와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안에 속옷이 있는 거를 이제 팬티 두 장을 들고 와서 한 손에는 하나를 들고 팬티 한 장은 옷을 다 이제 제 팬티에 입고 성기를 노출시켜서 이제 제 지금 거울 전신 거울에서 셀카를 이렇게 찍으셨어요. 이렇게 들고. 쓰레기통을 뒤졌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것까지 김 씨의 메모장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 씨가 늘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엔 콘돔과 케이블 타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칫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김 씨는 스토킹,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어렵게 당사자인 민주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합의를 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제도 때문에 가해자가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곡을 했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집에 갔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울었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새로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이용해 3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징역 2년이었던 것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피고인은 수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사회로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좀 보면 2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근거 중에 가장 큰 것은 3천만 원을 공탁했다라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가해자 김 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 겁니다. 사건 이후 이사를 하고 직장까지 관뒀다는 민주 씨. 범죄로 인해 일상의 행복을 빼앗긴 그녀는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만을 바랐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나라에서 합의를 해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공탁금이 그렇게 큰 지장이 있었을 거라고. 잠시만요.
그런데 인터뷰 내내 민주 씨의 휴대전화에 알람이 떴습니다.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CCTV를 보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5초 동안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람이 떠서 이제 항상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야간이라서 이렇게. 김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 씨는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만 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나 모자 쓴 사람만 봐도 약간 어, 그 사람인가 싶어서 뒤도 막 쳐다보고 잘 못 다녔었거든요. 그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오히려 가해자가 더 못 살아야 되는데 피해자가 자꾸 이렇게 주변을 살펴야 되고 피해자가 더 못 살고 자꾸 이제 도피를 해야 되는 저를 또 찾아올까 봐 불안감이 있어서 자꾸 숨게 되거든요. 공탁법 개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들고 동생을 찾은 김수연 씨.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는데요. 아, 얼마 전에 나머지 애들도 선고가 끝났어.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많이 지쳤던 것 같아. 동생은 지난 2020년 모텔 방치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형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지난달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23살 대학생이 있습니다. 모텔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가다시피 해서 그 생때 죽음을 갖다가 시켰다. 뭐 술자리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주 가해자가 동생 멱살을 잡고 쭉 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힘을 주면서 바닥으로 내리꽂아서 동생은 그 자리에 바로 머리를 지면에 닿아가지고 의식을 잃었고요. 현장에 있던 CCTV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 끝에 동생이 밀쳐 넘어졌고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것.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행은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 30분간 도로에 동생을 방치했고 인근 모텔로 동생을 옮겼습니다. 이후 그들은 모두 돌아갔고 홀로 남겨진 동생은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119입니다. 여기 남자요. 호텔. 예, 성형님. 호텔. 여기. 인정하시고 몇 호예요? 여보세요.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의 출혈에 의한 머리 손상이었습니다. 응급 구호 조치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동맥 뇌출혈이라 완벽하게 회복할 가능성은 뭐 있냐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에 뇌출혈을 잡고 뇌의 압박을 줄여줬다면 그렇다면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더군다나 사고 장소는 번화가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놔뒀더라도 거기가 번화가였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라도 하지 않았을까. 11시경 의식을 잃었는데 거만이 소견상으로는 한 2, 3시경 이제 숨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병원에만 갔더라면 저희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1심 재판 때까지 가해자들은 유족에게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면 자기네 죄를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한번 찾아서 그렇게 얘기할 생각도 없고
저희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받으면 그냥 몰랐다 끊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합의해달라고 하고 사과 편지를 보내고 싶다. 동생을 밀쳐 넘어뜨린 주 가해자에게는 상해 치사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기 전 항소심까지 끝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모텔에 방치해 죽게 만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범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한 2년 동안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지냈었어요. 한 2년 동안은 거의 계속해서 보안수사 이런 것만 이루어져가지고. 수사가 지연되고 기소가 늦어지자 가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리고 수백 장의 엄벌 탄원서를 받으며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올해 1월, 사건 발생 2년이 넘어서야 공범 4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폭행을 목격하고 방치했던 한 명에게는 1년 6개월의 금고형이, 동생을 옮긴 나머지 3명은 1년의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넉 달 후인 지난 5월, 항소심 법정에 나갔던 수연 씨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재판장에 가니까 두 명이 각각 5천만 원, 6천만 원씩 냈다. 두 명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겠다. 양형 요소로 참작해서 감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 공범 4명 중 2명이 법원에 공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감형을 받게 된 것. 공탁을 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형량을 더 감형까지 해주니까 저희 딴에는 더 충격적이고 더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이. 공탁 사실을 모른 채 감형이라는 결과를 마주해야 했던 수연 씨 가족. 이들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살 수 없다고, 죽고 싶다고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정신과 약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맨날 바닷가에 가게 돼요. 죽으려고. 몇 개월이라도 형량을 깎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낸 고작 몇 천만 원, 전혀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모든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니까. 일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형사공탁. 과연 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사건이 얼마나 될까? PD수첩은 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개정공탁법이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826건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공탁을 한 사건 2,289건 가운데 공탁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된 경우는 1,973건, 86%에 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만 보면 전체 공탁건의 75%가 감경 사유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감형을 받은 셈인데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가해자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공탁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탁 사체가 됐으니까 공탁을 하면 이건 무조건 감형은 돼요. 감형이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감형이 되는데 감형만 해줄 건지
집행유예 붙여줄 건데 이제 요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분탁 때문에 몇 년 깎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도 영향이 있죠.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죠. 그쪽에서 근데 거부를 나는 분탁 안 받겠다. 아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 우리는 상관없는데 분탁 걸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불리해졌다고 합니다. 합의라는 거는 피해자에게는 합의할 의무가 없어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피해자한테는 이전에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지 말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의사가 이 사람 형의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말지를 피해자가 예전에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공탁이 생기면서는 그러한 부분의 선택이 피고인에게 가 있는 거죠. 내가 공탁을 걸까? 합의를 시도할까?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일까? 좋은 취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피고인한테는 정말 좋은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취지라면 양측 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취지 아닐까 싶거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냥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저 공탁금 나중에 찾을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수가 워낙 적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약 1,000억 원이 공탁됐지만 실제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옥중에 계신 분들 바라지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봤는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이 공탁법이 천사공탁법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이 공탁법이 천사공탁이라고. 뭐 얼마나 좋으면 천사공탁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공탁을 이른바 천사공탁이라고 부르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이곳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입니다. 보시다시피 판사, 검사, 그리고 피고인석은 있지만 피해자 자리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처벌을 하려는 국가기관과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 사이의 싸움입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재판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사공탁에 대해선 어떨까요?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이 이 법정에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교제폭력 피해자 지은 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을 쓰면서 매일 했던 게 매일 나의 사건 검색을 아침 저녁으로 검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뭘 했을까 제가 알아야 되니까. 지은 씨는 가해자가 공탁한 사실을 대법원 누리집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속는 심정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공탁금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가 사과를 왜 안 하는 거였어요. 뭐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대출한 거 보고 어이가 없었죠. 공탁 사실을 알게 된 지은 씨는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강한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가해자가 되찾아가도 된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회수 동의서는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니 공탁자가 다시 찾아가도 된다,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이 회수 동의서가 정말 중요하대요, 양형이. 그런데 지은 씨처럼 공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공탁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 아름 씨. 그녀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처음쯤 가지고 있는데. 취업한 지 2주밖에 안 된 20대 여성이 40대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수도권 농협 지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취업 준비 2년 만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배워가고 있었다는데요. 입사 2주 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갑자기 회식을 하자는 식으로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상사가 제안하는 술자리고 그 사람이 회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단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이 말해준 술집으로 갔더니 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단둘뿐인 회식 자리에 몹시 당황했다는 아름 씨. 상사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신입사원인 그녀로서는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완전히 취해서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저를 계속 만지고 있었고 저는 그게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신의 좁은 차량 뒷좌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름 씨. 그녀는 퇴사를 각오하고 상사를 고소했습니다. 저희 또 변호사님한테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해요. 합의를 하고 싶다.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은 합의를 할 생각이 있지만 그 전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합의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만 연락을 받아서 저는 거기서 더 어이가 없었어요. 가해자가 거듭 범행을 부인하자 아름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징역 1년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는데요. 선고 직전 갑자기 공탁 통지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기습 공탁이었습니다. 공탁에 대한 안내 문자가 온 게 선고 3일 전. 저는 아무런 그 예상도 못하고 있었고 고지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법원에 가서 이제 그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공탁금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피공탁자 동의인 확인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려면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방으로 뛰어다녔다는 아름 씨. 네, 서류를 좀 빨리 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서류가 또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엄청 불안했어요.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법원을 오가면서 애를 썼지만 결국 서류 준비에 실패했고 선고 날까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선고 이틀 전 받은 공탁 통지. 필요한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동일인 확인 증명서는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사장님 허가 사항이어서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 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판사에게 끝내 전달할 수 없었고 가해자는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일로 그녀는 직장을 잃었지만 가해자는 두 달 뒤면 복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 바뀌고 나서부터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선고 전날에 공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던 피고인이 좀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아름 씨의 경우처럼 최근 들어 기습 공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날 한 시가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피해자분들은 계속 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혹시 공탁금 걸지 않았나 매일 들어가서 검색하고 그런 게 생기면 또 반박하는 걸 내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형사공탁 통제제도 뭐 시행 의도는 좋아요. 2차 가해 막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던져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혼란과 고통은 피해자가 감내해야 되는 몫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